안녕하세요. 김선배 한국 하려면 맞는 것과 우리도 김수관입니다. 오늘은 그 이태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태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역에서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태원 상가리 해밀턴 호텔 앞으로 가지고 큰 건입니다. 여기는 회농거리입니다. 해밀턴 호텔을 풍경하고 이태원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그 트로이카. 여기 트로이카는 이제 러시아 음식점입니다. 이렇게 트로이카.
여기 녹사평역 쪽의 그 풍경입니다. 갑니다. 이 풍경은 진짜 달라져. 저기 만나고 달라져. 여기는 그 세계 음식 문화거리입니다. 세계 문화. 이번 그 음식 문화 거지 풍경입니다. 여기 그
이태원의 그 북쪽로 그 북쪽길 풍경입니다. 북쪽 남쪽길 아니고 북쪽길 풍경 떨어지고요.
많은 곳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보, 여기 그 간단한 후. 파리바게트. 볼링장 뭐니 굿지입니다, 굿지. 이태원길, 이태원 북쪽 길입니다. 그 서평역에서 여기서 저쪽 그 겔 빌딩 쪽, 겔 기획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겔 기획사, 겔 기획사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 동네도
멋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죠? 시골로선입니다. 여기가 한강진 역적이죠. 녹사평양에서 한강진 점적으로 가면서 왼편 북쪽을 그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데인가? 이태원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그 특이한 여기는 그 네, 이쪽 뒷골목에서 경비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앞에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해밀턴 호텔 아니 하얏트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이 하얏트 호텔입니다. 하얏트 호텔인데, 하얏트 호텔이 보이고, 네. 여기는 날리지, 삼겹살. 삼겹살집이고, 피자, 피자. 동네도 이제 많은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조용한 곳. 여기는 그 현대 플라스틱 어플 풍경입니다. 현대 플라스틱, 현대 플라스틱의 풍경.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 TV의 김수건이었습니다.